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계열 종목인 테라피틱스의 전환청구권 행사 정정 공시 살펴봐 드리고요. 자, 글로벌의 공시 관련되는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열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론까지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후에 이제 공시가 나왔던 부분, 테라피틱스의 전환청구권 행사 14회차, 15회차 정정 공시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이제 14회차 전환사채, 그러니까 10위가 발행되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15회차는 2023년도, 작년도 6월 달에 15회차 이제 전환사채. 이렇게 전환사채가 발행되면 그대로 뭐 이렇게 채권 만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 주가가 올라가든지 떨어지든지 간에 이제 뭐 하향 리픽싱, 상향 리픽싱도 2021년도부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개월마다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조정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정 시기 되면 주가가 올라갔을 때, 이제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이제 기간이 들어가게 되면 채권 보유자들이 유리하게 되면 이제 10위를 이제 주식으로 전환하는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 게 이제 전환사채고, 뭐 BW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7월 9일, 7월 10일, 7월달 들어서 이제 무기명식이라고 하는 말은 채권 보유자의 어떤 이제 소유 관련되는 부분이 안 들어가 있는 거고, 입건부는 이제 표면 이자율이 있기 때문에, 뭐 중간에 이제 이익에 참여할 수 있는 게 그게 입건부라고 보시면 되겠고, 회사가 이 부분 이제 원금이라든지 만기 상황을 보증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무보증이고요. 3호는 이제 특정한 대상을 찍어가지고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어 자체를 설명해 드리면. 그래서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환가액이 이제 7월 9일, 7월 10일에 보시게 되면 뭐 5,000원대, 3,000원대 요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장 예정일이 이제 이거는 이제 8월 6일 날 5,000원짜리 이제 물량이 이제 뭐 48만 주 요렇게 있는 거고요. 청구 금액은 25억. 그다음에 이제 14억이 여기 또한 40만 주, 이게 일종의 다 이제 오버행 이슈인 거죠. 예. 오버행 이슈고, 여기 둘 합하면 거의 한 90만 주니까 이게 물량이 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정되었던 부분은 정정 전은 상장일 예정일이 7월 10일 14회 전환사채, 요렇게 8월 7일에 돼 있던 부분이 7월 10일에 이제 들어왔던 이 물량 자체가 8월 7일이 아니라 7월 31일에 이제 들어온다. 요 이제 그 상장 관련되는 예정일 이 부분들이 좀 변환되었다. 그럼 오버행 이슈가 이제 이렇게 거래량이 작았을 때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보통 이렇게 전환이 되어서 이제 주식이 되면 대부분 매도 물량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글로벌 관련되는 부분의 내용을 보면 여기는 또 이제 전환가의 신주 인수권 행사가의 요거는 이제 BW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전환가의 그 다음에 교환가액의 조정. 여기도 보면 이제 32회차. 그러니까 회사가 이제 상장해서 이제 정권을 이제 발행했던 횟수고, 이 무기명식 입건부 무보증 3호 전환사채는 앞서 설명을 좀 해드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조정을 한다는 말은 이제 이걸 이제 리픽싱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졌을 때 이제 조정이 되면 조정 전 가액이 이제 6,207원에서 조정 후 가액이 6,051원으로 떨어지잖아요. 떨어지게 되면 이제 교환 가능 주식 수 자체가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채권 보유자들한테 이제 인센티브가 있는 거죠. 리픽싱을 이제 하향 리픽싱을 하게 되면 상향 리픽싱도 있고 이제 하향 리픽싱이 있는데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주가가 떨어져서 이제 시가 하락에 따라서 전환가액의 조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향 조정하는 때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거 이제 하향 리픽싱만 있는 게 아니라 상향 리픽싱도 있고, 그다음에 뭐 하향 리픽싱하면 무제한적으로 이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도 이제 규정이 바뀌어서 최초의 어떤 전환가액의 70%까지가 하기 한다. 요렇게 이제 최저한도 조정도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도가 이제 4,300
45원 정도 돼 있죠. 요런 어떤 부분들을 글로벌 이제 주주들은 다 이해를 하고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뭐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들 중에 이제 최근에 이제 분할 관련되는 부분에서 그 개별적으로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 뭐 연락을 받는, 왜냐하면 이제 그 분할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주식 매수 청구권 관련되는 부분을 행사할지 여부 뭐 이런 부분들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기 보유 단가에 따라서 시세가 지금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이제 그 부분은 판단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8월 달에 이제 뭐 결정 난다라고 하면 그 시기와 그 시점에서 뭐 리서브션 관련되는 부분이 영향을 주어서 어떻게 이제 주가에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판단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참조를 하셔야 되는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주가를 보게 되면 이제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에 일봉상의 이제 그 추세가 하락 추세로 좀 전환돼서 오늘 이제 20일 이평까지 일단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1,400원대 여기가 조금 이제 잡히면 12,000원을 좀 넘어갈 수 있는 뭐 구간이었습니다만, 지난주에 어떤 지지 라인을 살짝 좀더 내려가서, 오늘 장중에 이제 뭐 1,850원대, 그리고 그래서 21일 평까지 지금 이제 터치를 했고, 거래는 지난주부터 거래는 굉장히 작거든요. 작은 거래지만 이렇게 질질질 내려가는 패턴보다는 이제 옆으로 꼿꼿하게 이제 플래팅으로 가는 모습이 더 이제 견조한데, 오늘은 시장의 영향을 또 이렇게 나름대로 좀 받아서 일단은 내려갔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제 HLB가 거의 동행하는 흐름으로 일봉상에 이제 하락 추세 전환이 나왔습니다. 근데 주봉은 아직 이제 HLB와 HLB 제약 같은 경우에는 7월 이제 첫 주, 이제 2주 차에 이제 추세 전환을 하고, 3주차 이제 그좀 음봉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월봉 같은 경우는 여기는 여전히 이제 상방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게 제약이고요. 그래서 21이평은 아직 이제 윗단에 저 아랫단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주 이제 목요일에 나왔던 이제 양봉의 시가 라인 27,000원대 부근, 그 가격에서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고 이제 거래량도 좀 샀기 때문에 거래량이 들어와서 이제 진정한 어떤 방향성을 날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지금 32,000원권에서 보게 되면 거의 또 이제 한20% 가까이 가격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약이 가장 세게 움직였거든요. 뭐 18,000원에서 뭐한 32,000원까지 보면 거의 이제 뭐 14,000원 정도가 올라왔기 때문에 한 6, 70% 정도 이렇게 단기 일주일 만에 급등을 하고, 지금 이제 그 단기 고점에서는 한20% 가까이 지금 조정을 또 보여주면서 일단 일봉의 추세를 좀 바꿔놨는데, 자, 이 부분들을 이번 주에 돌려놓는 흐름을 주중에 하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하고, 자, 거래는 이제 계속 옆으로 가게 되면 거래가 동반되지 않으면 플랫형으로 좁은 어떤 박스권으로 좀 흘러내릴 수 있는 어떤 뭐그 흐름들이 있겠습니다만, 거래가 좀 나오면서 붙여줘야 되는데, 이번 주 이제 수요일 날 IR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모멘텀을 일단은 뭐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양봉의 흐름들이 이제 이번 주에 좀 기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목요일날 금요일날 가장 강했습니다. 가장 강했던 부분이고, 이제 오늘 갭다운에서 많이 밀리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밑꼬리가 나오면서 21이평을 또 한번 이제 확인하는, 그리고 목요일 나왔던 이제 양봉의 시가는 이제 지지를 해주는 흐름에서 흐름이 나왔는데, 이제 거래가 이제 한 일주일 넘게 지금 줄여놨기 때문에 지금 의미 있는 캔들들은 아니거든요. 거래를 동반하면서 이제 방향성을 이제 이 눌림목을 끝나고 다시 이제 상승 흐름을 이 9월 달에 이제 금리나와 이제 이번 달에도 뭐 FOMC가 있습니다. 결국 제약 바이오 쪽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매크로 변수인 금리 관련되는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리서브션 관련된 기대는 여전하기 때문에, 자, 이 부분들이 주가에 이번 주에 양봉으로 반영할 수 있는 IR까지 갖추고 있고, 결국 이제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리보세라닙 이후에 그
신경에서 각막염이라든지 안구건조증이라든지 교모세포종이라든지 이런 어떤 임상과 결과 발표들을 또 연내에 가지고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주가에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이제 파라볼릭의 어떤 지지까지 확인해주고 일단 밑꼬리가 나와서 지금 5,750원 조금 더 떨어졌는데 지금 7,500원 정도 부근에서 보게 되면 거의 한 2,000원 가까이 그러니까 뭐20% 넘게 일단 뭐 조정을 좀 가격 조정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 추세가 깨지지 않는 나온에서 이제 양봉이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올 수 있는 위치 구간에 일단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번 주 양봉 탄생을 IR과 더불어서 나온지 여부를 좀 체크하시면서 흐름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